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 여러분이 다 찾으셨으면 다 찬 목소리로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선물에 대한 내용을 올해 초에 살펴봤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지금 사도적 기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은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준 이 선물을 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아무리 많은 선물을 주시기 원하셔도 그 선물이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선물들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기도는 크게 네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건데요. 지난주는 아니고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건데 네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무엇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내용은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간구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세 가지를 보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는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해달라고 하고 둘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 네 번째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네 가지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세 번 정도에 걸쳐서 이 2번, 3번, 4번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이 앞에 꾸미는 말들이 길게 붙어 있어서 이 말이 탁하고 눈에 잘 안 들어오긴 하는데 단어 세 개를 딱 꼽으라고 하면 소망과 유업과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소망과 유업, 기업이라고 하는 건 유업, 기업이 같은 단어인데 하여간 소망과 기업과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그 소망,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을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은 사실은 에베소서 자체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에센스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얘기했지요. 그래서 짧은 책이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압축해놓은 책이 이 책이 이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에서도 특별히 이 세 가지 아니면 그 앞에 것까지 앞선 네 가지는 그 에센스 중에 에센스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것을 바울이 아주 압축해서 기도로 하나님한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고 둘째, 우리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거 3번 내용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해달라 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그 세 가지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알게 해달라고 하는 소망과 기업 또는 유업과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더 풍성하게 알게 되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간구부터 살펴볼 텐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바울은 이제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힌다고 하는 것도 역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enlighten 한다.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조명하신다.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우리 안에 밝히시고 조명하셔서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노력한다고 연구한다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조명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세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소망과 유업 또는 기업과 그리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바울의 기도문인데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이제 눈에 좀 들어오시지요. 뭐 앞에 꾸미는 말들이 잔뜩 있는데 뭐 풍성하고 성도 안에서 잔뜩 있지만 예, 단어 세 개를 딱 끄집어내라 그러면 뭐뭐뭐예요? 소망과 그 기업 또는 유업 그리고 능력 이 세 가지를 성도들이 반드시 알고 누리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기업 뭐 유업에 대한 건 계속 살펴보고 있으니까 짧게 넘어가고 능력 여기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소망은 믿음 소망 사랑할 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대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뭐 교회 다니는 건 뭘 믿는 거야? 그럼 많이들 얘기하는 게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얘기하죠.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첫째 아이 이름은 믿음이고 둘째 아이 이름은 소망이고 셋째 아이는 사랑이고 보통 그렇게 짓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소망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번 주 내내 이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안에 조금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옛날에 비해서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교회에서 별로 선포되고 있지 않다는 그렇죠 여러분이 소망을 주제로 한 메시지를 별로 많이 들어보지 못했지요 뭐 믿음이나 사랑에 대한 메시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덜 선포되는 메시지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새롭게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들이 소망에 대해서 믿음이나 사랑에 비해서는 훨씬 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망이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시대라서? 아니요, 그건 꼭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소망에 대한 메시지는 항상 그 과거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선포됐던 때는 굉장히 어둡고 힘든 시대였어요. 이때 오히려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선포되지 시대가 어둡다고 해서 소망이 선포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소망 그러면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소망의 신학자라고 알려진 신학자인데 이 사람의 메시지가 한창 강력하게 선포될 때가 독일이 2차 대전으로 완전히 패망하고 다 무너졌을 때예요. 그때 이 사람이 등장해서 소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지금도 살아계신 아마 20세기에 가장 탁월한 신학자 중 한 명이라고 불리는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분인데 자 어쨌든지 간에 이런 그 교회 역사들을 보면 망하고 힘들고 전쟁 직후고 이런 때 항상 소망에 대한 메시지들이 선포돼 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대가 절망적이고 힘들다고 해서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왜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점점 희미해져 갈까요? 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망을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마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소망을 볼 수 있도록 밝아져 있어야 열려 있어야 되는데 마음의 눈이 뭔가에 가려져 있게 되면 소망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뭐 유업이나 능력도 이제 비슷한 원리가 적용되긴 하는데 특별히 소망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소망을 봐야 돼요 눈을 들어서 소망을 봐야 되는데 그 눈이 다른 것에 가 있으면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에 있는 관심 우리 마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 마음이 가는 것, 그게 이제 마음의 눈일 텐데 우리 마음의 눈이 소망에 가 있지 않고 마음의 눈이 다른 것에 가 있게 되면 이 소망을 볼 수 없습니다. 가려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 소망을 가리고 있을까요? 저는 이 소망을 가리고 있는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현실.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철저히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소망은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가 우리 앞에
굉장히 무겁고 크게 다가와 있으면 미래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현대인들, 특별히 한국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바빠요. 뭐 미래고 뭐고 생각할 짬이 없어. 예, 먹고 사는 것도 너무너무 바쁘고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들도 너무너무 바쁘고 또 무겁고 예, 그런 이 현재의 바쁨과 무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거야. 예, 뭐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미래에 행하실 일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기에는 너무 바쁘고 현재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예, 뭐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미래는 무슨 미래? 당장 취업 문제로 코가 석자인데 미래는 무슨? 당장 다음 주까지 갚아야 될 돈이 얼마인데 뭐 미래는 무슨? 이 현실의 무게가 미래를 향한 눈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의해 현실에게 지배당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모든 것이 힘들고 절망적이면 소망이 역사할 텐데 예, 전쟁 직후의 한국이나 아니면 전쟁 직후의 독일처럼 다 망하고 다 같이 힘들면 차라리 미래를 향한 눈이 열려요. 그런데 지금은 뭔가 하면 될 것 같아. 또 된 사람들도 있어. 예,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어렵고 다 같이 힘들면 차라리 뭐 지금 뭐 여기서 우리가 뭐 한다고 해도 어차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보면 주변에서 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 보여. 나도 하면 될 것 같아. 이 유혹, 이 현실의 유혹, 현재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여유를 없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 나도 조금만 노력하면 저기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만만치는 않아. 그것이 우리의 모든 마음의 눈들을 가리고 있는 거지. 모든 마음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소망의 종교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현실 또는 현재에서부터 돌려서 미래로,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그 눈을 현재에서부터 돌려서 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에 두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미래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계속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이게 소망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에서부터 눈이 가리우게 되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복음은 힘을 잃습니다. 믿음하고 소망은요 항상 같이 다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하고 소망은 항상 같이 다녀요. 왜냐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믿음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가려워져 버리면,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일이 미래에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지금은 내가 어렵고 힘들고 지금은 내가 연약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언젠간 우리를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소망이 있을 때 그 소망에 대한 믿음을 걸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게 없으면 걸 수 있는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소망이 가리워지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미래는 뭐지? 여기에 대한 소망을 보지 못하면, 그 소망의 눈이 가리워지면 결국 복음은 힘을 잃게 됩니다. 소망의 눈이 가려지게 되면 우리 마음은 현실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소망의 눈이 딱 가려우면 우리 마음은 현실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에 지배당한 것은, 네, 현실에 지배당한다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지배당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거 뭐예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직장 문제, 돈 문제, 하여간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그렇게 살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에 마음이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다 뭐예요? 현실의 문제, 예, 현재의 문제. 이것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에 마음이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눈에 보이는 것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 열쇠가 바로 소망입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그 바라는 것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엘피스, 소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성경 전체에서 소망이라 그럴 때 항상 이 단어를 씁니다.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하여간 이 로마서 8장 21절은 그 소망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 바라는 것은, 소망은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소망이 있을 때 결국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그 소망에 믿음이 더해지면서 결국 우리를 속박하고 있던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썩어질 피조물들의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살아가는 문제에 딱 매이고 속박돼서 그것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이게 종노릇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썩어짐의 종노릇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세상에 우리 현실의 삶에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소망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이 매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되는 그 자유,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소망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이 소망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의 눈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매여있고 묶여있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현실로부터 눈을 들여서 소망을 본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도피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 현실을 도피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현실을 돌파한다는 거예요. 네. 현실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초월하는 것과 현실을 도피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할게요. 그런데 소망인, 참된 소망은, 네, 헛소망 말고, 네, 헛소망과 산소망의 차이는 뭐냐면 이루어질 소망은 산소망이고 절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데 막 헛된 것, 이런 건 헛소망이야. 예, 헛소망은 우리를 현실로부터 도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소망, 산소망,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은 우리를 현실에서 도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어려움들을 계속 돌파하면서 결국 거기까지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능력은 우리가 현실에 매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계속 돌파하게 하는, 초월하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현실도 나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현실에 어떤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겨도 우리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게 뭐예요? 현실을 초월하는 거예요. 네, 잘 기억하시고 분별하십시오. 현실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무시하고 현실을 그냥 무시한 채 그냥 이상만 동동동동 떠다니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현실을 도피한 것이고, 현실을 초월했다고 하는 것은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과 환란과 모든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현실을 초월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가던 길을 굳건히 간다는 거예요. 그 결과 현실을 돌파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소망의 능력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소망에는 현실을 돌파하고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은 초월하고 돌파하는 거예요, 순서상. 예, 이 현실의 문제들로부터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가던 길을 계속 가게 함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이 소망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그 충만한 완성에 이른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 완전해지는 날이 오겠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된 소망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소망이긴 하지만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수많은 죄, 부조리, 고통, 아픔, 죽음, 역경, 환란 뭐 이런 것들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이런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분 계세요? 아니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무 문제 없는 인생을 보려면 공동묘지에 가보세요. 거기는 아무 문제 없는 인생이 있어.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는 더 이상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죄도 없고 고통도 없는 이 나라가 완성될 날이 온다고 하는 걸 약속하셨지만 not yet. 아직은 아니잖아. 예. 아직은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죄, 부조리, 아픔, 어려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마음의 눈이 이런 우리의 현재, 현실을 계속 바라본다면 그것은 우리를 절망과 낙심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망과 낙심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소망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단 말이야. 약속하신 것. 이 약속된 미래를 소망할 때 우리는 현재의 기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된 미래의 기초에서 살게 됩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 현재의 기초에서 그러니까 현재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근거에서 기초에서 느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기초에서 느끼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것은 뭐 약속된 소망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소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제가 2013년도에 처음으로 안식년을 갖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안식년을 갖게 됐는데 안식년은 6개월쯤 했죠. 제가 안식년을 계획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처음에 몇 개월을 좀 보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뭐 비행기를 알아보려고 이제 그 비행기표를 마일리지를 그동안 모아놓은 게 있어서 우리 이제 마일리지를 써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자. 그래서 마일리지로 표를 이렇게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마일리지를 쓰면 이스라엘까지 한 번에 가나 중간에 몇 번을 거쳐가나 똑같은 마일리지인 거야. 그래서 할렐루야 이게 무슨 선물이냐.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가장 가보고 싶었던 스위스를 들렸다 가자. 뭐 어차피 비행기도 공짜인데 뭐.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는 길에 스위스를 들렸다 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이렇게 거쳐가면 어차피 공짜니까 비행기 거쳐가는 걸 끊어놓고 자 그러고는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들뜬 거지요. 소망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가 앞에 있다. 소망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안식년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상상이 되시지요. 몇 개월을 교회를 비워야 되니까 얼마나 해놓고 가야 될 일이 많았겠어요. 또 제가 미리 이렇게 안식년을 갈 걸 계획한 게 아니라 그때 직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셔서 몇 개월 사이에 갑자기 안식년을 결정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준비하는데 정말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게. 잠을 거의 잘 수도 없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처리하고 저거 처리하고 막 몸이 한 10개였으면 좋겠어. 정말 막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놀랍게도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낙심과 절망으로 우울해져 있었을까요? 아니면 기쁨과 소망이 막 역사하고 있었을까? 후자지 당연히. 왜? 스위스. 약속된 소망이 앞에 있잖아. 약속된 소망이 앞에 있잖아. 이게 여러분 소망이 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소망은 근데 이 약속된 소망은 뭐예요? 분명히 이루어지는 소망이야. 산 소망이란 말이야. 이것이 헛소망이라면 언젠가 난 스위스를 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참어. 이거는 역사 안 할 거야. 그것은 계속 내 삶을 더 우울하게 할 거야. 그 언젠가가 언제가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약속된 소망이 있어. 뭐 비행기 티켓팅을 했거든. 이미 비행기 티켓팅을 했어. 마일리지로 끊었어. 약속된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결정하는 것이 현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분명히 현재는 굉장히 힘들고 분명히 현재는 지금 잠도 못 자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몸이 10개였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굉장히 짜증나고 힘들고 낙심돼야 되는 것이 현재가 주는 정보인데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뭐에 의해서 움직여요? 약속된 소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괜찮아 조금만 참고 가면 돼. 한 달만 견디면 돼. 한 달만 요것만 처리하고 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스위스. 그게 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현실을 돌파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소망은 여러분, 무엇의 기초에서 우리를 살게 해요?
현실의 기초에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미래의 기초에서 살게 해요.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우리 마음의 감정들이 움직여지게 해요? 현실의 기초에서가 아니라 약속된 미래의 기초에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들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비록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아직은 타락하고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많은 죄와 부조리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말라는 거야. 그것에 의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그것에 의해서 좌절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약속된 미래, 소망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것에 의해서 느끼고 그것에 의해서 반응하고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소망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소망 가운데 살았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6장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 그 전후 구절을 읽지 않았지만 이 배경이 뭐냐면 지금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인데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아 지금 죽기 직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는 거야. 천사 같은 얼굴이 상징하는 것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에요. 여러분 천사 같았더라 하는데 지금 딱딱 떠오르는 그 모습이 두려움과 좌절과 슬픔과 우울과 이런 거 떠오르는 분 있으세요? 없지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야. 스데반이 굉장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바로 죽음을 코앞에 두고서. 이게 여러분 어디서부터 온 능력일까요? 소망에서부터 온 능력이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가혹한 고통을 주지만 이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이것에 의해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은 지금 무엇에 의해서 기초에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된 미래, 소망이 있는 거야. 내가 비록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아 보여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부활의 생명이 있고 영원한 영생이 있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산 소망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주위에 일어나는 현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거야. 현실이 어마어마한 고통과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주고 있는데 내 마음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여사 소망을 보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현실을 계속 보고 있을 때는 이 현실에 의해서 마음이 지배당하는 거야. 두려운 일이 오면 두려워하고 어려운 일이면 힘들어하고 일이 안 풀리면 낙심하고 우리 마음이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율법이 아니야. 우리 마음의 눈이 현실을 보는 것으로부터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눈이 뭐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야? 소망과 유업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근데 오늘은 이제 소망만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하여간 소망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러면 뭐 현실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현실 도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주는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영원한 소망, 영원한 약속,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 거기에 우리의 눈이 딱 가 있으면 결국 그것에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예. 예. 왜 여러분 우리가 현재에 매이게 되는 줄 아십니까? 왜 현실의 작은 문제에도 고통스러워하고 작은 상처에도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줄 아십니까? 현재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눈이 모두 현재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을 초월한 믿음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거야. 바울은 기도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존재도 아니며 이 타락한 육체에 영원히 갇혀 살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 마음을 덮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바울의 기도예요. 이 기도대로 우리의 마음이 소망에 반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소망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실을 보고 계십니까? 아, 이 말을 제가 쓰면서도 조심스러운 말이긴 해요. 현실을 보지 말고 현실 감각 없는 사람들한 얘기는 아니거든. 그런데 무엇에 여러분의 감정이 반응하고 있냐고. 현실이 주는 즐거움, 현실이 주는 어려움, 그것에 반응합니까? 아니면 약속된 소망에 반응합니까? 소망을 보지 못하는 성도는 땅에 묶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땅의 속박과 현실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이 무슨 신앙이야? 땅의 속박과 현실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결국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속박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뛰어넘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매여서 산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음의 신앙의 가장 큰 능력은 여러분 현실의 속박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망의 눈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의 눈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소망이 진짜로 이루어질 소망이냐는 거야. 소망의 내용이에요. 이 마르크스하고 레닌은 종교를 마약이라 그랬어요. 종교를 왜 마약이라 그랬냐면 현실을 초월하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게 마약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마약도 현실을 초월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냥 이거 한번 하고 하루롱 하고 있으면은 그냥 마냥 행복해. 이게 뭐야 여러분?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현실의 어려움들을 초월하게 해주는 위대한 능력이 마약이. 그래서 여러분 1950년대, 60년대 그 미국의 히피 문화가 처음으로 퍼지기 시작하고 마약이 막 퍼지기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찬양했는 줄 아십니까? 인간의 유일한 구원은 마약에게 있다고 정말로 믿었어요. 그래서 나왔던 그 수많은 노래들, 그때 이제 그 비틀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마약 예찬론자인 거 여러분 아세요? 비틀즈 노래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아름다운 게 아니야. 가사를 들어보면 전혀 아름다운 게 아니야. 뭐 Hey Jude 뭐 이런 노래 있죠. 이게 뭔 줄 아세요? 뭐 Under Your Skin 이게 뭐야? 이 밑에다 이거 바늘 찌르면 Hey Jude 행복해진다는 내용이야 가사 보면.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다. 왜 잘 아냐면 제가 워낙 비틀즈를 좋아했어. 그래서 그 노래를 계속 중얼거리고 다녔는데 나중에 이제 영어가 좀 되고 나서 가사를 보니까 이게 뭔 말이요? Under Your Skin 이거 찌르란 얘기야. 계속 찌르란 얘기고 뭐 어쨌거나 그런 내용이야. 전부 다 마약 예찬하는 거거든 다야. 그게 뭐냐면 그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한 70년대까지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약이 우리나라엔 그게 많이 퍼지지 않는데 서구 사회에는 마약이 현실을 돌파하는 정말 해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소망의 기능하고 사실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현실을 잊게 만드는. 자, 그런데 이 마약이 주는 현실을 뛰어넘게 하는 것과 소망이 주는 뛰어넘게 하는 것의 제일 큰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그게 산소망이냐 헛소망이냐의 차이예요. 산소망은 뭐냐면 진짜로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이라는 거야. 이 소망이 아니면 그것은 마약이랑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면 그것을 소망한다고 해서 지금 뛰어넘어봐야 어쩌라고. 어차피 가봐야 계속 그런 상태일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산소망이 아니라는 거야. 이건 헛소망이라는 거야. 이건 마약이 주는 것과 똑같은 소망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마르크스하고 레닌이 종교를 마약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소망이 진짜로 이루어질 소망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은 마약 같은 역할밖에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는 어디서부터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부터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기에 우리가 소망은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냐면 아무거나 소망으로 붙드는 게 아니야. 그냥 무턱대고 잘 될 거야 이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을 약속했는가 이것을 소망으로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소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쭉 찾아보면서 오늘 이 소망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 사도행전 26장 6절 우리 말씀 같이 읽읍시다. 제가 이 소망이라고 하는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 구절을 다 찾았어요. 다 찾아서 그리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것들은 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자, 첫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제도 여기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소망하는 까닭이니. 예. 자, 여기서 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잘 풀릴 거야 이런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것이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할 때 우리가 현실을 초월하고 돌파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약속하신 것이 아닌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거예요. 예, 약속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두 번째 구절 살펴봅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 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자, 이 하나님의 첫째 약속은 뭐냐면 우리가 언젠가 완전해질 거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완전해질 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지금은 비록 넘어져도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완전해질 것입니다.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죠? 뭐 실수하고 나면 마음에 자책감이 있고 죄책감이 들고, 그런데 그런 실수도 한두 번이지. 반복적으로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돼요. 그 실패와 실수, 나의 죄, 나의 연약함은 우리를 낙망과 절망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해요. 그것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결과들, 그 현실에 주목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거 당연한 일이라는 거야. 왜? 아직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거든. 우리가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반복적으로 여러분 넘어지는 것과 하나님을 향해서 의도적인 반역의 마음을 갖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죄 중에 우리가 아주 의도적으로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죄는 그건 심각한 거지.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우리 연약함 때문에 계속 넘어지고 실수하고 막 넘어지고 나면 내가 왜 이랬을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마음은 다른 마음이란 말이야. 우리는 아직 완전함에 이른 자들이 아니에요. 아직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괜찮다는 거야. It's okay. 그것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반응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약속된 소망은 뭐야? 언젠간 너희는 완전해질 거라는 거야. 언젠간 너희는 영광의 자유에 이를 거라는 거야. 언젠가 너희는 더 이상 부족함도 없고 넘어지지도 않고 실수하지도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에 여러분의 소망의 눈을 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계속 우리의 눈을 주게 되면 결국 우리는 소망의 눈이 닫혀버려요. 그리고 그 현실에 매여버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 결론은 뭐야? 절망과 좌절과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결론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소망은 뭐냐면 언젠간 너희는 완전해질 거라는 거야. 언젠간 너희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연약함에 계속 포커스하지 마시고 소망의 눈을 들어서 위에다 두세요. 언젠가 나는 완전하게 될 거야.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들을 넘어서게 하실 거야. 예, 그랬을 때 결국 우리 마음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게 될 때, 예, 이 소망을 바라보는 자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소망을 바라보는 자는 역경에도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 소망을 바라보는 자는 실패에도 결코 여정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언젠가 완전하게 될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 우리 다음 구절 봅시다. 자,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저기 번역에는 이제 소망이란 말이 빠져 있는데 원어에 보면 엘피스란 단어가 사용돼 있어요. 예.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소망의 약속은 열매와 추수를 걷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눈물로 씨를 뿌린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걷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 헛되이 흩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추수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심었던 씨들, 하나님 안에서 뿌렸던 씨앗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정말 헌신해서 뭔가 하려고 했고, 내가 정말 주 앞에서 뭔가 하려고 내 인생을 헌신하고 시간을 헌신하고 재물을 헌신해서 뭔가 했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 네. 1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5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이 현실에 눈이 가게 돼요.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 보다. 헛수고였나 보다. 낙심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주를 위한 길을 가겠다고, 정말 주를 위해 살겠다고 헌신했다가 중간에 멈추게 되는 제일 큰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낙심이에요, 낙심. 뭔가 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야. 뭔가 될 줄 알고 갔는데 보니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만 계속 보이는 거야. 그러면 어떤 반응들이 나오냐 하면 거기서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길을 멈추게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거기에 눈을 두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뿌렸던 씨앗이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가 주를 위한 마음으로 행했던 일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로 심었던 것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흘러가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마음의 눈을 두라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의 눈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멈춰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기에 그런 마음 가지신 분 계시다면 오늘 소망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일인데, 내가 주를 위해서 한다고 했었는데 가만히 있어 결과가 왜 이렇지? 가만히 있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했던 일인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계속 드러나는 건 나의 연약함 뿐이고, 혹시 이것 때문에 낙망하신 분이 있다면, 그리고 이것 때문에 믿음의 여정을 잠시 멈춘 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소망이 부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눈을 두시면 안 돼요. 속은 거예요. 그건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두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를 뿌리고 바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잖아. 아, 목사님 충분히 기다렸는데요. 충분한지 아닌지는 몰라. 우리는 뭔가 심으면 바로 그 해 또는 다음해 열매를 거둘 걸 기대하지만, 뭐 인삼 같은 경우는 여러분 6년, 7년씩 걸려야 되는 것도 있고, 산삼 같은 경우는 100년씩 걸려야 되는 것도 있어요. 얼마 걸리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씨를
헛되게 흩어지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소망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소망을 멈추지 마십시오. 마음의 눈을 소망에서 돌리지 마십시오. 뭐 힘들어도 흔들려도 끊임없이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거둘 거예요. 소망하는 사람만이 그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다음 시작.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함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다음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세 번째 약속하신 것은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입니다. 아마 소망 중 가장 강력한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죄와 사망을 초월하게 하는 위대한 소망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영원히 주와 함께하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했다고요? 벌써 나이가 중년이 넘어가고 만회할 시간도 없고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왜? 영생의 소망이 있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이 땅에서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든지 간에 영원한 생에서는 전혀 다르게 평가하실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다음 구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 가운데 주어질 우리의 평가입니다. 주를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든지 간에 주를 위해 한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라면 영생에서는 전혀 다른 평가가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 소망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고 계속 전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거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다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심에. 자, 네 번째 약속은 뭐냐면 헛소망이 아니고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소망이라는 거야. 복되지 않은 소망은 뭔지 아십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이 복되지 않은 거야. 그건 저주지. 계속 우리로 헛된 것만 바라보게 하다가 인생을 낭비하게 하니까 그건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살아있는 소망이고 복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복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에 여러분의 눈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소망. 자,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또 다음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마지막 소망은 뭐냐면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뭐 아멘이 이렇게 시큰둥해. 아까 여러분이 완전해질 것입니다 했을 때는 아멘 그러더니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별로 열정이 없으신 것 같아.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예. 이 소망에서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이 소망에서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팀 나오십시오. 우리 자리에서 좀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소망의 반대말은 절망입니다. 소망의 반대말은 낙심입니다. 절망과 낙심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옵니다. 아무리 우리 현재가, 아무리 우리 현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유혹해도 사실은 보장된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은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실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은 현실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소망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소망에서부터 우리 눈이 가리워지면, 소망에서 가리워지면 결국 그 마음은 현실을 보게 되고, 현실을 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절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이 주셨던 마음은 저희 가운데 소망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소망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헛수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헛수고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오늘 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혹시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또는 현실에 풀리지 않는 어떤 환경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작동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우울과 낙담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으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기도하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사람의 설득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소망을 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할 텐데 이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아이 뭐 한번 기도했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매주 드리는 예배인데 뭐 오늘 뭐 했다고 특별한 게 있겠어?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는 여러분 얼마나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한순간에라도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현실이 아니라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과거가 아니라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실패하고 열매 없어 보이는 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망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우리 안에 소망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